박수를 꽃에 묻으시는 분. 말 없이 되잖니. 신이 왔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슈가맨 때 그 신이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보고 제가 입을 못 다물었어요, 진짜. 너무 노래를 잘 원래 못 담잖아요. 원래 못 담잖아. 원래 그거는 이렇게 벌린다. 입을 쩍. 아, 쩍 벌린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게 신 씨. 저는 허를 내드렸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아, 꼭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신 씨입니다. 네. 저도 아침 먹고 댓글 확인하고 댓글 확인하고 맞아 그런 편이었는데 저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실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이제는 약간 얼굴을 많이 비춰서 저라는 이제 흰 박혜원이 더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감사했다. 반갑네. 뭐 진짜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아, 그 블라인드 오디션인데. 와, 너무 멋있지. 녹음 한 번에 맞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와, 진짜?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신 거예요? 예. 그 노래를 좀 선곡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왠지 모르게 유팔봉 선배님 대표님께서 들으시고 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춤을 추실 것 같은. 제가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요. 네, 그런 느낌이 막 선곡하기 전에 와 이렇게 리듬을 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팔봉을 위한 선곡. 원래 자주 부르던 노래가 아니었는데. 네, 처음 불러봤어요. 처음 불러봤어요? 진짜요? 대성이. 천재인가 보다. 대성이. 천재인가 보다. 천재. 죄송한데. 처음 불러봤어. 죄송한데 너무 과하게. 자, 오늘 어찌됐든 우리 소피 마루스가 희니였습니다. 반갑네. 와, 아 너무 기대된다. 갑자기 막 가면 벗으면 벗을수록 기대된다. 반가워서 그래. 다음 또 이분 모셔볼게요. 1급수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김태희 씨! 너무 궁금했어. 아니 근데 나 김태리 씨가 누군지 모르겠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김태리 씨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죠? 자, 김태리 씨? 자, 김태리 씨? 어머! 아, 서현 씨구나! 어머! 아, 서현 씨구나! 미주가 오자마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뭐 다른 분들은 어머! 막 이러지. 근데 서현 씨 너니? 너니?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그 라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MSG 워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연이 좀 있어요. 맞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WSG 워너비에 서현 씨까지 이렇게 또. 와. 아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 노래가 나올 때 너무 놀래가지고 멤버들끼리 막 얼싸안고 막. 아 진짜요? 와서 공연을 그래 축하 무대도 해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 제가 들어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 이거 진짜 인연이죠. 인연이야 인연. 근데 저희가 진짜 계약이 끝나가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뭘 해야 되지 멤버들하고 되게 깊은 대화를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역주행을 하게 돼서 제가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이게 재계약 나중에 진짜. 자 어쨌든 오늘 여기 지금 공개되신 분들 가운데는 소연 씨가 가장 막내인가요? 흰 씨가 막내인가요? 98입니다. 98은 몇 살이지? 25입니다. 98. 아 그럼 소연 씨가? 저는 94예요. 아 94. 아 미주랑 동갑. 어리네. 그러면 지윤 씨가? 저는 올해 27 됐습니다. 아 동생이네. 그래 그래. 엄지를 넣고. 그래 그래. 아 어리네. 미주랑 동생 나오면 되게 좋아요. 달라져. 자 우리 서현 씨였습니다.